인류학자 박성진입니다. 오늘은 소위 유럽, 서양 철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데아라는 단어입니다. 또 동양에서는 역시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둘의 상보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4대 종교든 5대 종교든 다 어디서 발생하는 줄 다 알고 계시죠? 종교는 다 동양에서 발생한 겁니다. 물론 유대라는 게 이제 서양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흔히 우리가 또 발달한 곳이 서양이니까 그게 서양에서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다 동양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게 아시아 대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유럽이라는 건 아시아 대륙에서 그 문명이 발달하고 그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 문명이 이제 서양 문명이 주도함에 따라 처음부터 서양이 인류 문명을 주도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도 전부 아시아고 거기서 태어난 성인도 다 아시아죠. 다 아시아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서양에는 이데아가 있어요. 이데아. 이게 흔히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가 서양에 들어가기 전에 최고의 화두는 서양 문명에서는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기독교 들어가면서 이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이 이제 합해가지고 서양 문명을 이루는데 굳이 좀 정확하게 나누면 이제 이데아는 플라톤이고 이게 이제 서양이죠. 서양. 서양을 대표하는 거죠. 자, 근데 인류의 4대 이제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과 여기에 4대 문명에 따른 성인들, 그죠? 4대 문명에 따르는 성인들이 다 여기서 나왔죠. 철학의 소크라테스만이 또 이제 그리스 쪽이죠. 그죠? 이게 철학, 이 철학이죠. 철학이고, 이거는 이제 종교죠.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인간의 가장 큰 공부거리를 제공한 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대학들이란 것도 과거의 공부는 전부 종교, 사찰에서, 동양 같은 사찰에서 한다든지 무슨 독의 도관에서 한다든지 그래요. 하여튼 종교에서 역시 공부도 했어요. 공부도. 학교라는 게 좀 종교단체와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양만 여기 이제 철학이 뭡니까? 아카데미죠. 이게 우리 잘 아는 아카데미가 종교와 다르게 이제 별도로 이제 아카데미를 이제 플라톤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아시아 동양은 이제 종교가 이게 다 이제 배움터라 학교. 흔히 종교를 큰 배움터 마루종자니까 큰 교는 배움터니까 종교를 큰 배움이라 보죠. 커다란 배움, 큰 배움이 말이죠. 이 학교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보면 아카데미라는 요즘에 학교 유니버시티로까지 발전했습니다만 아카데미라는 단어보다는 아시아 대륙 또는 인류의 고대 문명에는 이 종교가 대중을 이뤘죠. 종교가. 그래서 서양에 이데아가 있다면 아시아 동양에서는 이제 알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재미있는 게 알이라는 게 이게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게 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알라신이라 하죠. 알라신. 알라신도 신이죠.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이란 게 여기 엘이 신이죠. 엘이 신을 나타냅니다. 이게 전부 이제 R의 변형입니다. R, 알라, 엘.
인조무도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사태를 좀 크게 바라볼 수 있죠. 아, 유럽에는 뭐 이데아라는 게 있었고, 이데아는 결국 철학으로 발전했고, 아, 유럽이 아닌 아시아 문명권, 인류 4대 문명의 문명이 발생한 곳, 인류의 뭐 성인들이 태어난 곳, 이것이 아시아란 말이야. 아시아인데, 알고 보면, 알이 생명을 나타냈고, 알라 신이 또 절대 신이고, 이스라엘에 할 때 엘이 또 신을 나타내요. 그렇죠. 지금 신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면, 그, 뭐, 크게 이제 볼 수 있죠. 이게 또 신이고, 엘도 다 신이죠. 그죠? 그렇게 보면 이데아에는 이제 이데아 이게 이제 관념이죠. 이 관념 이데아라는 게 뭐 좀 쉽게 말하면 관념 아닙니까? 서양에 관념이 있다면 동양에 이 그 아시아 동양은 생명이 있죠. 그죠? 딱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관념과 문명을 뭐 크게 보면 말이죠. 관념과 생명의 대결이야. 생명, 뭐, 이건 라이프라고 볼 수 있겠지, 생명.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철학이 성하는 나라고, 철학이 성하고, 생명은 뭡니까? 이게 도학이거든요, 생명은. 도학이란 말이에요. 철을 추구하고, 철학, 이 철자죠. 철학이죠. 도학, 이게 생명이죠, 도학. 그 철학을 추구하냐 도학을 추구하냐 이렇게까지도 이제 인류 문명을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면 서양에는 이데아가 있다면 동양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그 축약을 하면 저 아시아가 저희들이 저희 그 나라와 민족이 위치하는 데가 결국 생명 쪽이죠. 그래서 뭐 철학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생명이 중요하니까, 생명. 우리 지금도 뭐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들 어디 멀리 타양 갈 때면 몸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몸 조심. 우리는 뭐 오래 듣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나오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몸 조심하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생명이라는 게 몸 아닙니까? 몸. 이게 결국은 이제 마음이고, 몸이 마음이에요. 마음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 언어로 가면 이제 아래아자 있는 마음이라, 이 마음도 되고 몸도 되고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인류 문명이 굉장히 복잡하고 막 그냥 아, 요란한 것 같지만은 이데아냐 생명이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데아냐 생명이냐. 이거는 이제 관념은 이제 관념이라는 건 사유 아닙니까? 사유. 생명은 뭡니까? 이게 결국 삶이죠. 삶. 삶이죠. 사주냐 사유가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저는 뭐 요즘 이제 한국 사람은 왜 철학을 잘 못할까 이런 관념을 좀 갖습니다. 왜 철학이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삶을 알미라는 지식의 형태로 개념화하는데 우리가 약해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은 그 철학에 의해서 살기보다는 뭐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그 가물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시골에 이렇게 가볼 때도 그 시골에 그 농사 짓자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들어도 농요라는 게 있어요. 일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 힘이 좀 덜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양 사람한테는 철학이 힘이 돼. 철학을 이해하면 오히려 힘이 되는데 우리는 별로 힘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오히려 힘이 되는 건 노래와 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사실은 우리 문명, 우리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한국 철학에는 한국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이상한 철학을 하는데 한국 철학에는 한국이 없어. 중국이 있거나 유럽이 있어, 유럽이. 한국이 없어. 그래가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족보 없는 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족보가 없는 겁니다. 철학에 족보가 없으니까 남의 족보를 계속 갖다 대면서 이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하는 거,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근데 그런 게그 우리 문명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의 그 문제가 우리의 본질적 특성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음악에도 보면 연주자는 연주는 잘하는데 작곡가는 없잖아요. 세계적 작곡가 안 나왔죠, 아직도. 작곡을 잘 못해. 텍스트를 잘못 만든단 말이야. 근데 그런 연주는 잘해요. 아마 철학이 작곡이라면 사는 것은 연주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건 나를 연주하는 것 마찬가지야. 내 몸을 연주하는 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을 만들지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암보다는, 사유보다는 생명을 중시한다. 그래서 한국에는 불가피하게 앎의 철학보다는 삶의 철학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철학이라는 게왜 있느냐? 삶을 위해서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앎이라는 게 삶에 도움이 돼. 삶의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철학이라는 게 힘이 안된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뭐 상대적으로 보면 서양만큼 삶의 철학이 힘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에 관심이 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철학에는 한국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뭐 네거티브하게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는 뭐 철학을 잘 못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양면성이 있죠. 그러나 현대는 말이죠. 현대는 그 철학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 현대 문명 자체가 로직, 논리를 굉장히 중시하고 또 이제 과학 기술 문명이 주도하기 때문에 철학이 없으면 절대로 선진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뭐 가무를 좋아하는 거 좋은데 가무도 좋아하면서 한편 철학도 같이 해줘야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뭐 철학을 잘 못하는 민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제가 알기로는 그뭐 서울 지방 대학을 막론하고 전부 뭐 철학과가 다 폐과되고 철학 과목도 없애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삶에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철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철학하기보다 말이죠. 삶에 답답하면 철학관, 운명 사주 바라보는 철학관에 가요. 철학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철학의 힘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철학이었기 때문이죠. 철학 자체의 성격도 있죠. 그러나 우리 철학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철학이 우리에게 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철학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서양이나 또는 뭐 중국에 유학 가가지고 그쪽에 철학을 배워오잖아요. 그럼 플라톤 배우면 플라톤 종교가 되고 칸트 배우면 칸트 종교 되고 그러니까 그쪽 철학을 신봉하다 마는 거죠. 내 철학은 만들지 못해. 그게 그 우리 문화의 그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 철학을 할 힘이 없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명히 우리가 철학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삶은 좀잘 사는데 철학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 가려면 반드시 그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철학 쪽에도 우리 그 이제 재능 그 우수한 그 인적 자원들이 많이 투입이 돼 가지고
어떤 세계사에 등장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철학을 뭐 완전히 못하면 절대로 선진국이 안 되죠. 감우만 가지고 선진국은 안 됩니다. 감우를 가지고도 힘이 되고 삶의 보탬은 되지만은 철학이 없으면 역사를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역사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미래의 지향점을 찾을 수가 없어. 철학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그래도 간단히 말하면 미래를 설계를 할수 없어. 그냥 그날그날 사는 거야. 노래하고 춤추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세계적 문명의 판도가 달라져가지고 우리 구한말처럼 과학이 요구하는 시대도 그냥 성의학만 가지고 있다가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또 되풀이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의 특성, 가무적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그게 나쁘다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특성이니까. 우리가 거기로부터 힘을 얻으니까.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서양이 주도하는 현대 문명이나 미래 문명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철학을 만드는 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결국 이제 그 철학을 하려면 서양 철학을 달달달달 외운다거나 그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독자적인 사유를 할수 있어야 돼. 우리 옛날에 뭐 사서삼경을 외웠잖아요. 뭐 외워가 과거 급제하는데 쓰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서삼경이 과거 급제를 하는 기술학이 됐잖아요. 요즘 우리가 뭐 서양 철학 배워온 것이 마치 사서삼경 외우듯이 와가지고 뭐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서 이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우리는 뭐 서양에 내놓을 수 있는 철학을 만들어야 되죠. 분명히 저는 뭐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그게 결국은 철학 공부하는 시대에서 철학하는 시대로 가야 됩니다. 철학하야 하는 것은 물론 철학적 지식이 기초적으로 필요하죠. 필요한데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철학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쌓으면 철학하게 되면 컴퓨터가 제일 낫죠. 컴퓨터에 뭐 온갖 지식 다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에 야, 미래 철학이 무엇이냐 좀 알아내라고 컴퓨터에 부탁해가 알면 제일 빠르죠. 컴퓨터가 모든 지식이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야, 미래 철학, 미래는 어떻게 살아? 대답을 좀 해줘 이렇게 프로그램 짜서 내면 나오죠. 철학을 할수 없어요. 컴퓨터는 철학의 지식의 창고는 될수 있어도 미래 철학을 창조적으로 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철학이 필요합니다. 흔히 뭐 종교가 기독교가 예수파리, 불교가 부처파리, 유교가 공자를 파는 파리에 그쳐서 안 되듯이 우리 철학도 그 중국 철학, 유럽 철학을 외워가지고 내가 그 지식이 많다는 걸 자랑함으로써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얻는 그런 기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시대에서 앎의 시대로 와 있는 만큼 그 앎의 시대에도 적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철학을 하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